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네, 구정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명절 한정 기업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볼 것은요,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에요.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44만원으로 조금 상향을 했다. 뭐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의 그 한미약품의 주가 라인은 어딥니까? 31만 4천원 정도가 되는 거겠죠. 자, 요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44만원. 그래서 영업이익은 17.5% 정도 상향 조정을 했다. 이거는 2024년도입니다. 2023년도는 아니에요. 이익 고성장과 신약 그 파이프라인 미래가치를 감안하면 현 주가 수준에서는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일단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는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700억 정도가 나왔네요. 계속해서 뭐예요?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고, 시장에서 예상치도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MK6024가 임상 2B상 진입으로 마일스톤이 약 200억 정도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계별 유입이겠죠. 임상 2B상이 끝나고 나서 3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또다시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수 부분 매출 고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주력 품목이었던 로스젯 매출액이 약 1800억 정도, 매출액은 일단 1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매출 고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 고지혈증 환자 증가라든지 우수한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마케팅, 그래서 2024년도도 고성장이 보일 수 있다. 뭐 북경한미라고 하면 이거 중국지사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요것들도 우리가 좀 보시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뭡니까? 지금 4년이죠. 2021년, 2년, 3년, 4년, 물론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거는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는 뭐예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뭡니까?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꿈을 먹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약바이오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예,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약품을 뭐 허접한 다른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한미약품이 나름 자존심 좀 상하겠죠. 일단 연결 추정 치를 좀 변경을 해갖고 예상 영업이익이 17% 상향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정 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 후에는 뭡니까? 계속 높아지는 것들 보이시죠? 예,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208이 244로, 224가 271로 이 정도까지 성장을 더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한미약품 목표 주가 산정, 뭐 영업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임상 이상에 들어갔던 그런 거겠죠. 글로벌 임상 EB상. 그래서 2025년 하반기 결과 확인을 조금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020년 8월 기술 이전 및 판권 이전을 했던 부분이었고 총 규모가 8,700억 정도 40% 반영이 됐고 출시 후 판매 로얄티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인 거고 한 8,700억 중에서 40% 정도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아직 남은 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EB상 진행 중이다. 그리고 기타 파이프라인의 가치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요. 총 계약 금액이 1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15% 정도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주당 가치가 44만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현재 형성되고 있는 이 라인은 뭐예요? 돌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진행하고 있는 한미 R&D 파이프라인 현황이 어떤가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뭔가 되게 뭐 복잡하죠. 영화도 있고 뭔가 암도 있고 뭔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은 뭡니까? 결국은 임상 3상 2상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임상 1상 전임상 이런 것 같은 경우보다는 2상 3상까지 넘어오면은 여기 라인에서는 뭐죠? 네,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고형암이라든지 호중구 감소증 이런 것들도 허가 신청이라든지 뭐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니까 이런 파이프라인들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획기적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뭐가 있다? 비만.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탈모. 이런 것들이 얘네들도 있어요. 당뇨병, 비만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임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혁신적이지 않을까. 물론 효과가 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눌리는 구간에서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버경제TV는요. 1월달부터 지금 설날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해가지고요. 수익을 내고 있죠. 여러분들 편안하게 구정을 쉬셨다라고 하면 또 열심히 또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저희 허브경제TV 찾아오시면 돼요. 무료 정문 신청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구정 전까지도 시장에서 조금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것들이 뭐예요? 저 PBR이겠죠? 그래서 1 미만의 종목들 매매해보려고 찾아보셨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1000개 정도가 나오죠? 와,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거를 매매를 하셔야 됩니까? 못 고르겠죠? 여러분이 골라놨는데 왜 내 건 안 움직였지? 이랬죠? 저희 허브경제TV도 골라놨습니다. 여러분이 세팅해놓은 것과 저희가 세팅해놓은 것은 아마 종목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서 좀 준비가 미흡하다,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무료 정보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가 세팅해놨던 저 PBR 관련된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남은 구정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영업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